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막을, 즉 어떤 작품의 제목을 넣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공부하던 모양 그대로인데 여기다가 여기서 우클릭해서 인서트 비디오 트랙을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트랙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다가 자막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막은 미디어 제너레이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 보세요. 레가시 텍스트. 이걸 딱 클릭해서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고 이걸 끌어다가 디폴트 텍스트 끌어다 여기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뜨고 기본적으로 글씨를 즉 제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창이 뜨는데 기본적으로 샘플 텍스트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뭐 프로그램에서 만든 건데, 이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한글을 해서 보면요, 미안합니다. 한글로 써보면 한국 뭐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글씨가 다 깨집니다. 한 글자는 되는데 나머지는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글에서 글씨를 써놓고 복사를 해서 가와도 좋고 더 쉬운 방법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블록을 잡고 여기다가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대구 대구 경북 월로빵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월로빵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제가 많이 생긴 일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 잘라내기를 크게 해서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이름이 이렇게 대구와 경북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경북 고등학교가 대구에 있고 경북여고 뭐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정신없는 사람이 그것도 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경북에는 이름이 있어요. 경북에 가야 되냐? 그러면 경북고등학교 왜 되고 있습니까? 참, 그건 여담이고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블록을 잡아야 속성이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블록을 잡아놓고 여기 보세요. 크기 여기서 원래는 72로 되어 있는데. 이걸 48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B자를 클릭하면 굵은 글씨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글꼴이 어라이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서 글꼴을 찾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글꼴 앞에 at라는 at 이런 게 붙어 있는 것은 글씨가 옆으로 눕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된 것을, 요 중에서 여러 가지가 좀 많네요. 중봉체라는 글씨가 이렇게 좀 볼펜을 막 이래 펜으로 쓰는 것처럼 괜찮은 글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B자를 또 두꺼운 글씨 누지르면 B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글씨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플레이스먼트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기에 프로퍼티스를 눌러서, 텍스트 컬러, 글씨의 색깔, 여기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고치고 싶으면 여기서 찍으면 됩니다. 되고, 백그라운드를 뭘 넣고 싶으면 여기서 또 이걸 올려놓고, 보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백그라운드는 뭐 없애는 게 좋습니다. 글씨만 나타나게 하는 게 좋고, 여기 와 보세요. 트래킹 하는 것은, 요렇게, 요 수치를 높으면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스케일링은 전체 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 리딩 하는 것은요, 이 여러 줄이 있을 때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여기서 정해줍니다. 조금 높이면 그렇게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펙트라고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누지르면 우선 드로우 아웃라인, 아웃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요, 글씨에 테두리를 넣겠다는 뜻입니다. 자, 클릭하면은, 여기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이 적혀있죠? 노란색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에 가서, 프로퍼티스에 가서, 글씨 색깔을
진한 곤색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프라퍼티즈에 와서 프라퍼티즈에 가서 이렇게 막 여기 이펙트로 다시 오세요. 이펙트로 와서 드로우 아웃라인을 체크를 하면 여기에 글씨의 테두리가 생기는데 이게 0.05가 됩니다. 이걸 조금 높이면요 이렇게 좀 두꺼워집니다. 보세요. 노란색 테두리가 고동색 글씨 바깥 부분에 두꺼워집니다. 여기 아주 선명합니다. 그림이나 동영상 위에 올렸을 때 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섀도우라는 것은 그림자죠. 여기를 체크를 하고 그림자를 넣으면은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림자가 생기 있습니다. 보세요. 희미하게 보이죠? 보이는데 거기에 너무 선명하면 안 되니까 피스라는 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올리면은 희미하게 글씨가 뒤에 여기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세요. Enable Diplomatic 이라는데 이걸 체크를 하고 들어가 보면은 벌써 여기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요. Sear Horizontal 이라는 효과 적용이 되어버렸습니다. Sear 옆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눌러가지고 꼭 하고 싶으면 Band Vertical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굽었습니다. 이걸 더 수치를 높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 이 수치를 반대로 이렇게 높이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제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우리가 우선 에딧에서 글씨를 쓰고 글꼴을 넣고 크기 뭐 굵 두꺼운 글씨 또는 뭐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을 할 수 있고 플레이스먼트에 가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올리면 위로 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위치를 여기서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로퍼티 이펙트에 가서 요거를 선택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보기에 너무 크다. 그렇죠? 에디스에 가서 요 48을 한 40으로 좀 적어졌죠. 그리고 플레이스먼트에 가서 이렇게 가운데로 하려면 요거를 X 요거를 0으로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Y니까 위로 아래로 좀 움직였는데 요거는 이제 적어도 횡으로는 이렇게 좌우로는 0으로 돼야 가운데가 되겠죠. 자, 그 이펙트는 아까 우리 안 하기로 했고 그래서 자 여기 플레이스먼트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글씨가 처음에 요 애니메이트를 눌러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요 글씨가 밑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돌려면 여기도 0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2초 정도 쭉 주고 요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0으로 해야 가운데가 되겠죠. 그리고 한 8초 정도에 가서 키프레임을 만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이것을 10초로 이동한 후에 이것을 위로 쭉 밀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0으로 하면은 가운데가 되겠죠. 그러면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있다가 8초가 되면은 이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자막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